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맑고 우아하면서도 아름다운 정서를 반영한 수많은 미녀들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인민들 속에서 오늘도 널리 불리워지고 있는 미녀 룡강 기나리도 있습니다. 민요 용강 기나리는 소도 지방의 대표적인 여동민요의 하나로서 노래가 나온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까지도 우리 민들 속에서 널리 불려지는 귀중한 민요 유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민요 용강 기나리가 나온 평안남도 용강 지방은 민요를 비롯한 민속음악이 많이 창조된 이름난 거장이었습니다. 이 고장 이민들은 민족적 정서와 향치가 한껏 풍기는 민요 용강 기나리를 즐겨 부르면서 러동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았습니다. 얼마나 용강 지방 이민들이 이 노래를 즐겨 불렀던지 민요 용강 기나리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타고장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민요 용강 기나리는 원래 용강 기나리와 용강타령 두 노래를 연결한 것입니다. 모내기나 김매기를 할 때 불려진 용강기나리와 용강타령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창 형식으로 목이고 받으면서 가창자가 가사를 주흥적으로 다시 지어서 부르기도 하고 가사의 내용에 따라 선율의 첫 부분을 변화시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먼저 기나리를 부른 다음 타령으로 넘어가곤 하였는데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에 하나의 연쇄곡처럼 되었습니다. 그후 용강기나리는 민간 가수들에 의하여 불려지면서 창법 기교와 음악적 형상이 보다 다듬어지고 세련되어 독창곡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민요 용강기나리가 당시 기교적으로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소도 명창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민요를 자기들의 기교를 기울이는 첫 번째 연주 곡목으로 선정하였다는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민요 용강기나리는 우리 민의 근면하고 낙천적인 생활감정을 밝고 지향적이면서도 흥겨운 민족적 정서에 담아 특색 있게 형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민들에게 민족의 향취를 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민족음악은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와 세심한 지도 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 정서적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개화 발전되고 있습니다.